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영화는 빠르다가 아니다, 느리다.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, 우리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을 땐 한 카트 찍을 때도 필름이 아깝다면서 여러 번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장면 하나만, 사실은 우리는 24장짜리의 사진을 찍을 때는 연속적으로 찍진 않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떻죠? 사진을 찍고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찍고 마치 예식장처럼 한번 더 찍겠습니다 해도 전혀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. 그만큼 우리는 조정하고 조정당하고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. 못 따라가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근데 스마트폰의 영화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. 통신이 아니거든요. 스마트폰 영화는 어쩌면 더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봐야 하고 또 느리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여러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답이 없는 게임이 바로 스마트폰의 매력이고 그걸 찍어내는 영상이 영화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. 기준을 꼭 영화에, 지금 나와 있는 아날로그적인 영화에 기준을 두지 말라. 상업 감독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무엇과 바로 여러분이 찍으시는 영상, 그게 최고의 감동이죠. 골배 기준을 잡았어요. 감독님께서 느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거대한 얘기를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얘기를 담는 게 스마트폰 영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? 네. 자기가 있는 공간이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잘 읽어내줄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마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. 여러분은 생각만 하면 이 지기가 찍어줄지도 몰라요. 그런 시대가 오겠죠.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잘 생각해서 담아보면 아마 세상은 음악 한 곡을 듣고 나왔을 때 헤드폰을 듣고 세상을 볼 때처럼 아마 달리 보는 것이 아닌가.